자,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의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뭐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이때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의 의미가 뭘까요? 아, 이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또 일반 사건에서의 고소의 그 취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되어서 수사를 개시했고 이어 재판에까지 회부되어서 1심, 2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친고죄의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스톱하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친고죄가 아닌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소 취소의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를 요청하는 의사일 뿐이어서 일단 고소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해도 수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재판에도 회부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이럴까요?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고소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경우에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고소를 할 때에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정이나 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서류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